30, 40대 기독교 실업인 모임인 YCBMC 두 지회의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시카고 YCBMC 제3대 회장의 박장만 변호사가, 일리노이 YCBMC 초대 회장의 이준석 회계사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분들이, 제가 넘어질 때, 제가 쓰러질 때 저를 붙잡아주셨습니다. YCBMC는 영 크리스천 비즈니스 맨스 커미티의 약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젊은 실업인과 전문인의 모임입니다. 모태가 되는 CBMC는 1930년 시카고에서 발족해 현재 90개 나라에 퍼져 있으며, 한국 CBMC는 국내 283개 지회, 해외 154개 지회에서 총 7,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회는 이번 일리노이 YCBMC 창립에 따라 55개로 늘었습니다. 저희 기독 실업인은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전도와 양육을 주로 우리가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라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항상 우리가 웰컴하고 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커뮤니티와 우리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젊은 세대 YCBMC는 각각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며 성경 공부와 기도, 나눔 등을 통해 신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30, 40대 젊은 비즈니스맨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아직 비즈니스가 셋업도 안 돼 있고, 가정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또 말씀 가운데서 비즈니스의 지혜를 얻고 서로가 힘을, 용기를 붙여주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비즈니스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해답을 찾는 곳이 여기 CBMC입니다. 네, 그래서 이 CBMC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본부에서 오는 월요 만나라는 교재를 통해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매주 마련을 하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어제보다 덜 부족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실업인과 전문인으로 구성된 YCBMC의 두 지회.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를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해 개인의 신앙적 성장과 더불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영향력을 꿈꾸고 있습니다.